이번화에서는 강태하의 비서역을 맡은 홍성표 조복래 배우, 그리고 박연우의 몸종 사월 역을 맡은 주연영 배우. 이 둘의 감초 같은 활약을 1화부터 12화까지 이번에는 바깥 커플이 아닌 홍사 커플 모음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감상해 보시죠. 저기, 저희 초면 아니죠? 그래, 대놓고 초면이 낯짝인데 꿈꿨어? 태아의 계모이자 SH 서울 민회장에게 들통날 뻔한 순간, 한 통의 메시지로 인해 홍사 커플은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큰일이다. 뭐야? 너 조선에서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그 조선 사람이 예뻐. 아주 많이. 이게 무슨 뜻일까? 딱 강 나오잖아. 밤에 도련님 오니까 알아서 빠져라. 왜? 드밤분에게. 그건 숙제예요. 다음에 볼 때까지 풀어오든지 말든지. 드밤! 그거였어? 그거였어! 오빠 어디야? 아파요! 안 돼요. 사월 씨랑 우리 부대표님은 안 된다고요. 그 허유 말거니 힘도 못 쓸 양반을 왜 나한테 찍어 붙여요? 자고로 산에는 몸뚱이가 파라리 옵니다. 아, 몸뚱이요? 왜 저래? 어, 그럼 아니네. 다행이네. 아유, 뭐 다행이야. 진짜 속을 모르겠어. 진짜. 아, 그건 숙제입니다. 나도. 그건 숙제예요. 그 숙제 안 풀어도 되죠? 혹시 숙제 풀어보셨어요? 그놈의 숙제는. 숙제. 우리 숙제 풀어야죠. 설마 오늘부터 1일입니까? 이거 다 마시면 그때 풀어볼게요. 아니요, 이거 다 마시면 오늘부터 1일입니다. 그 전에 그 짝 도련님이랑 우리 애기씨부터 처리합시다. 처리요? 그냥 그 둘을 물미역처럼 하고 감아버려야 되는데. 어떻게요? 홍대사 언제 왔어? 아주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이거 괜찮을려나? 정말 통할까요? 원래 남녀의 깊은 정이란 단둘이 있으면 무조건 통해요. 통! 근데 지금 우리도 단둘이라면 단둘인 건데. 맞아요. 통한다니까.
사월과 성표는 회를 거듭하면서 처음 키스신을 갖게 되는데 이 순간만큼은 바깥 커플 못지않게 뜨거운 입맞춤을 하게 된다. 진짜 이뻐 죽겠다니까 진짜. 암만 생각해도 이상한데.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더 찜찜해지는 거예요. 방귀 냄새만 곰곰해지고. 방귀 냄새 안 나. 나요. 아, 에이프릴. 아, 왜 벌써 온 거예요? 내가 데리러 간다니까. 애기 씨가 그만 가보라고 했어요. 연우님이요? 에이프릴. 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왜 울상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참, 내가 쓸모없는 것 같아서요. 뭐예요? 왜요? 나래랑 싸웠어요? 애기 씨가... 애기 씨는 저렇게 힘든데 몸종이 돼서 아무것도 못해드리고 조선으로 돌아가세요. 뭐라고요? 연우님이 조선으로 돌아간다고요? 누가 몸종이에요? 사월 씨는 더 이상 몸종이 아니라. 아, 그럼 사월 씨는요? 애기 씨가 가면 저도 가겠죠. 가긴 어딜 가요? 그냥 사월이라고요. 나의 사랑스러운 에이프릴. 성표 씨. 나 두고 가요? 내 말이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지 마요. 안 돼. 잊지 마요. 이제 몸종은 딱 한 명뿐이에요. 바로 나. 홍성표. 잘못했어요. 조선으로 돌아가야 하는 연우의 소식에 홍사 커플이 헤어질 위기와 근심이 많았던 사월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성표의 따뜻한 연출이었다. 나래가 있었어? 집에 나래가 있었어. 나 알바 가. 잘 가. 맛있어. 와, 쓰다. 야, 넌 그래도 좋겠다. 씁쓸해도 쓸만은 하잖아.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 사월 씨 여기서 뭐예요? 그냥요. 나 때문이죠. 내가 싫어져서 괴로운 거죠? 네? 나래한테 들었어요, 알바 구한다고. 나도 알바. 나도 알바 하고 싶어요. 혹시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나갈 생각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왜 이러는데요? 왜 깡맥주를 까고 있냐고요? 그냥... 오빠가 알면 화낼 텐데 괜찮겠어요? 비밀로 하면 되죠. 내가 새 조선에서는 반푼이 같아서 그래요. 반푼이? 가진 거라곤 딸랑 촌스러운 이름 하나뿐이잖아요. 애기 씨한테 도움이 되기라나 일을 해서 돈을 벌기라나 성표 씨 집에서 얹혀 살기나 하고. 사월 씨는 그래도 돼요. 나한테 얹혀 살아도 돼요. 홍사 커플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장면이들. 새 조전에서 자존감이 낮아진 사월에게 멋지게 프로포즈하는 성표의 고백이었다. 나 홍성표. 사월 씨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그냥 나랑 결혼해요. 뭐야?
해요. 할래요. 무조건 할래요. 누가 몸종이에요? 사월 씨는 더 이상 몸종이 아니라 그냥 사월이라고요. 나의 사랑스러운 에이프릴. 진성표 씨. 잊지 마요. 이제 몸종은 딱 한 명뿐이에요. 바로 나. 홍성표. 내가 갖고 있던 건물인데 퇴사하면 거기에 작은 가게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 결혼 선물이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 길 어디 보자. 비싼 거죠? 그죠? 고추장, 진미채, 갈비구이, 두유, 삼색라면, 두부조리, 잡채, 제육볶음, 그리고 식혜까지.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성표 형. 형이요? 형. 뭐라고요? 뭐라는 거예요? 드디어 형이라고 했어. 완전 감동 너무 좋아. 형이래요. 너무 시끼야. 내가 너 유학 갈 때 뒷바라지다. 사랑해요 도련님. 아유 내 동생. 그래서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심장. 심장 심장 심장. 이 드라마에서 주연 역할을 맡았던 태화와 연우의 바깥 커플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감초 역할을 해준 성표와 사월의 홍사 커플도 있었다. 그렇게 이 둘의 감칠맛 나는 명품 조연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는 속담은 거짓이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